만나 반갑습니다. 저는 2022 찾아가는 장애인 인식 개선 공연 뮤직 콘택트 진행을 맡은 사회자 장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와! 자, 타임. 선물 하나만 주세요. 다시 한번 저를 환영해 준 친구에게 선물 하나 드립니다. 일단 기본 선물. 아, 해! 손 내리세요. 다시 한번 갑니다. 제 소개하면 와! 파이리 가라! 가는 거야, 알겠지? 준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 꼬부기! 죄송합니다, 꼬부기!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꼬부기였구나, 죄송합니다. 자, 만나서 봤어요. 오늘 진행을 맡은 사회자 장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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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박수를 잘 치나? 잘 치나? 박수! 박수!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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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질러! 오케이! 영상 잘 담으셨죠? 감독님? 잘 담으셨죠? 이제 편하게 해도 돼. 왜 담으려고? 농담이고 이게 선물 드릴게요. 다 진짜 너무 참여를 감사하고 나 솔직히 나 너무 반겨줬다. 나 너무 반겨줬다. 진짜 너무 반겨줘서 진짜 목이 아프다. 벌써 아프다. 자, 오케이 내리시고 저는 한 분이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딱 제가 소개하자마자 저를 보면서 양팔을 요렇게 요렇게 하면서 저요! 라고 했던 친구 저기 요렇게 보면 2반이고요 흰색으로 자 일어나 일어나봐요 시 봐봐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보이게 장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해줘야 시 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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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부기 갖고 가 나오세요!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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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지마! 살 빠져! 그대로 걸어와 공연장에서는 뛰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런 선물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반응 좋거나 잠시 퀴즈를 통해서도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층! 또 드릴 거예요. 골고루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오늘 공연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아트 위켄과 함께 할 텐데요. 아트 위켄은 어떤 곳이냐? 서울시가 지정한 전문 예술 법인입니다. 또한 예비 사회적 기업이고요. 전국적으로 저희는 찾아갑니다. 어떤 걸로? 장애인 인식 개선을 주제로 공연을 하는데요. 올해는 31회 진행을 했고요. 2013년부터 국제 교류 경연으로 일본, 미국, 스페인, 오스트리아, 체코 등을 방문했습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뻗어가는 아트 위켄이에요. 네, 오늘 연주자들은 모두 발달 장애인이지만요. 직업은 연주자. 그 중에 주식회사 바디프렌드 직원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호. 그런 리액션 너무 좋다. 호호. 저 친구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리액션 좋아요. 자, 저 뒤에 저렇게 보세요. 아, 저렇게 또 LED를 사용해서, 패드를 사용해서 잘생겼다라고 적어줬습니다. 아, 정말 MG 세대에 맞게. 아, 근데 누가 잘생겼는지 적지 않았어요. 실패! 아, 실패! 아쉽습니다. 네, 제가 말고 이제 제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진행을 하러 왔지. 여러분들께 좀 재밌게 좀 진행자예요. 그리고 오늘 주인공은 여기 따로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분들께 박수만 쳐주시고 전 옆에서 이렇게 볼 거예요. 누가 박수 잘 치나? 누가 잘하나? 볼 거니까 그거 보고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2층은 일어나지 말고 편하게 앉아주시고요. 잠시 퀴즈를 드리면 1층과 2층 골고루 정답을 들어보고요. 앞뒤 좌우 다 골고루 들어볼 테니까 왜 우리는 안 봐요? 에? 이러지 마시고 골고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저는 오늘 MVP 두 분을 뽑아서 제가 말씀드린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 키만한 선물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박수 많이 쳐주시고 환호 많이 해주시고 그렇죠. 저렇게 응원해주는 분들 제가 기억이 남았다가 두 분을 뽑아서 선물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멋진 공연을 선사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위켄 플루트 앙상블 팀을 큰 박수로 모십니다. 박수! 머리 위로! 호! 근데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박수. 네, 이렇게 해서 또 네 분의 앰플 단상을 연주자분들 만나봤습니다. 유진님은 남으시고 우리 세 분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박수. 자, 일단 유진님과 간단하게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마이크에 대고 안녕하세요. 자, 인터뷰에 마이크에 대고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플루티스트 최유진입니다. 아, 진짜 최고의 연주를 보이셨고요. 정말 우리 숙명여자고등학교 친구들이 너무 신이 나서 박수를 쳐주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연주를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연습을 하시나요? 재택근무할 때마다 4, 5시간씩 연습하고 그 중에서도 연습을 더 많이 합니다. 와우! 오, 정말 멋지신데? 오, 팬클 팬이라고 많이 소리를 질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혹시나 연주를 하지 않을 때는 또 주로 무엇을 하시는지? 샌드위치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또 아침 저녁에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또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이렇게 본인의 일과 본인 좋아하는 일과 또 본인이 사랑하는 일을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최유진 플루이스트였습니다. 자, 인사하고 들어올게요.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대장! 네, 다시 한번 최유진 플루이스트에게 다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아, 진짜 제가 옆에서 보는데 우리 지금 박수 너무 잘 쳐주시고 함께 즐겨주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위기여서 다음 무대를 바로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요. 다음은 성악가 바리톤 박민균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아하호. 목소리가 너무 멋져요. 네, 모스틸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하셨고요. 지난 6월엔 헝가리, 크로아티아에서 공연을 하셔가지고 정말 바쁘세요. 저는 세계적으로 바쁘신 분인데 오늘은 숙명 여자고등학교 친구들 위해서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노래를 준비하셨어요. 지금 이 순간. 어허! 아하! 아하!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멋진 곡을 준비하신 성악가 박민균님을 큰 박수로 모십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날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겐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고난을
버리고 저주 하여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네, 다시 한번 멋진 곡을 청해 주신 우리 박민균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박민균님과는 잠시 후에 또 만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또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분위기여서 다음 무대를 바로 이어서 볼 텐데요. 다음은 아트 위켄 클라리넷 앙상블 팀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창단했고요. 2017년엔 전국 발달장애인 페스티벌에서 우수상을 받으셨고 2019년엔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공연도 하셨습니다. 연주자 모두가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계세요. 김경주, 이승엄, 이재용, 김범수님께서 준비를 해주실 텐데요. 그럼 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네 분이 나오셨는데 한 가지 악기가 좀 다릅니다. 너무 궁금한데요. 잠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범수님, 이 악기의 이름이 뭘까요? 이 악기는 베이스 클라리넷입니다. 오, 그러면 그냥 클라리넷과 베이스 클라리넷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통 B플랫 클라리넷은 한 옥타브를 낮추는 이 악기고요. 그 테너 색소폰처럼 약간 길어집니다. 와우, 다 이해되셨죠? 끄덕끄덕 끄덕끄덕. 오, 완벽했습니다 설명이. 자, 이렇게 정말 우리 클라리넷 앙상블을 위해서 찾아주신 우리 숙명여자고등학교 친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아트위켄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주 끝나고 단체 사진 찍고 그 숙명여고 후배들에게 예뻐서 참 제일 좋습니다. 네, 아, 박수!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희 단체 사진 찍을 거예요. 같이 찍어야 알겠죠? 범수님이 이뻐서 너무 좋대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박수 많이 쳐주시면서 오늘 함께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엔터테이너와 클라리넷 폴카를 준비를 하셨는데 자리에 앉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천혜연 임상 감사합니다. 네, 아티켄 클라리넷 앙상블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나도 멋졌다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순서는요, 좀 특별한 순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고 명료하고 또 재미있게 강의를 해주실 분이 계신데요, 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찾아가는 장애 인식 개선 공연 하러 왔고, 그 중에 일부로 여러분 만나서 장애가 뭔지 아주 살짝 알아보고, 조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편견이 있다면 그것을 넘겨보는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이 무엇일까 보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여러 가지로 굉장히 모든 일상생활이 불편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이 얼마나 많은지, 265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5% 혹은 6집당 한 집에는 복지카드가 있는 장애인이 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애인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신체적 장애인은 뭐 팔다리를 못 쓰시는 지체적 장애인, 아니면 시각장애, 눈이 안 보이시는 분, 기타 등등 그런 식의 신체적 장애도 많고, 또 정신적 장애로는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등을 우리가 장애라고 일컫는데, 이 장애는 유형도 다양하지만 그 정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여러분이 이제 입시나 앞으로 장래를 생각하는 분들이 아주 많잖아요. 대부분 그럴 텐데, 우리 혹시 장애에 관련돼서 여러분이 앞으로 진로를 생각한다면 의사분들, 그죠? 의대 가시면 의사분들, 그리고 특별히 발달 장애를 다루시는 분들은 정신과 의사분들이 많이 다루시고요. 그 이외에 치료사들 많으세요. 음악치료, 미술치료, 물리치료, 각종 감각치료 등 여러 가지 치료, 혹은 특수교육, 아니면 사회복지사들, 그런 분들이 장애인을 위해서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OX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장애우라는 호칭은 장애인을 존중하는 표현이다. 우리 손으로 한번 OX 만들어 볼까요? 하나, 둘, 셋! 오도 있고, X도 있고, 한번 볼까요? 자, 답은 X입니다. 대부분 맞추신 것 같아요. 볼게요. 장애 우는 친구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모든 장애인이 내 친구는 아니죠.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가 저는 장애 우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표현보다는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장애가 있으면 장애인, 장애가 없으면 비장애인이라고 말을 하지, 이걸 일반인, 정상인 이렇게는 말하지 말고, 혹은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우 또는 장애자라고 부르지는 말자, 그렇게 이제 사회에서 모두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올바른 호칭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던 사람보다 사고나 질병 때문에 장애인이 된 사람이 훨씬 많다. 하나, 둘, 셋! 5도 있고 전반적으로 5가 보입니다. 답은 맞아요. 전반적으로 맞추신 모든 아마 학생들 다 맞췄을 텐데 볼게요. 아이고, 왜 안 넘어가. 아, 네. 저는 후천적 장애인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88%가 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분들 중에 베토벤, 알죠? 귀가 안 들리셨죠? 그리고 스티븐 호킹, 이분은 이제 근육을 못 쓰시는 그런 분으로 이제 평생 휠체어를 거의 타셨고, 헬렌 켈러, 시청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 분이, 이분이 굉장히 멋있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셨습니다. 장애는 불편하다. 그러나 불행하진 않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불쌍한 사람들 아니고 불행한 사람들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장애는
특별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도 우리 가족도 누구나 언제든지 갖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해 두세요. 자, 바로 다음에 넘어가면 자, 이번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생활에서 장벽을 없애자는 운동은 무엇일까? 1번 배리어 스탑, 2번 배리어 프리, 3번 배리어 쇼트, 4번 배리어 제로. 하나, 둘, 셋! 잘 안 보이지만 제가 보이는 친구들은 거의 답을 들었습니다. 2번 배리어 프리. 프리 그러니까 무장애 운동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배리어 프리 디자인은 이런 경사로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계단 있죠? 이것도 배리어 프리의 그 생각으로 만들어진 계단이고요. 그 이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잘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네요. 예. 자, 위에서부터 볼게요. 위에 점자 블럭,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블럭, 그 다음 저상 버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여러분 다 많이 보셨던 거죠? 그리고 자막, 이건 이제 제가 넷플릭스에서 갖고 왔는데, 요 옆에 잘 보면 쿵 부딪히는 소리, 아, 마녀의 한숨 소리, 이런 게 다 자막으로 쓰여 있어요.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것. 그 다음에 쉬운 정보가 있는데, 요거는 발달장애인 같이 어려운 그 안내문을 읽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쉬운 정보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두 배리어 프리라는 생각에서 나온 이런 우리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잘 안, 예. 자, 여러분들 아마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우리 변호사, 우영우 변호사는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분이죠.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은 스펙트럼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폐가 있는 분들은 모두, 그 증상? 갖고 있는 특징이 모두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우영우 변호사가 가지고 있었던 특정 관심사, 맨날 하나에 꽂혀 있었던 게 있어요. 여러분 다 알 거예요. 고래. 맨날 이제 고래 얘기만 하고 고래 너무 좋아했죠? 자, 두 번째는 감각이 아주 민감해서 맨날 헤드폰 쓰고 다녔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건데. 그 다음에 특이한 억양. 약간 말이 이렇게 똑같이, 어투가 약간 그렇다는 것. 그 다음에 맨날 똑같은 음식만 먹었죠? 딱 줄 세워서. 김밥. 근데 이게 우영호 변호사만 그런 거고 또 다른 자폐성이 있는 분, 장애가 있는 분들은 또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감명 깊었던 대사를 따왔습니다. 제 삶은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맞아요. 장애가 있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삶이다. 그렇진 않잖아요. 자, 그래서 그거 기억해 주시고 오늘 만나볼 모든 연주자들은 발달 장애가 있는데 겉모습은 비장애인과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두뇌 발달과 기능에 약간의 이상이 있어서 행동 또는 언어 그리고 사회성, 친구들 사귀고 이런 식의 사회성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로 나눕니다. 자, 발달장애인과 대화할 일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없는 걸로 아는데 사회에 나가거나 혹은 학교 밖에서는 분명히 발달장애인을 만날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 분들과 이야기할 때 말을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짧고 쉬운 표현을 써주세요. 그리고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모두 아무리 발달 장애가 있다고 해서 수준에 학습하고 충분히 연습하고 그러면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신 모든 연주자들 아까 들었지만 직업 연주자예요.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서 연습하고 공연 다니는 이런 직업인으로서 사회적 구성원의 역할을 충분히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폐 성향이 있었대요, 이분들이. 아인슈타인, 디즈니, 에디슨, 아마 의사소통이 조금 유별나다거나 독특했던 분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고 우리 아까 멋있게 지금 이 순간을 불러주신 박민규 선생님 다시 모시고 우리 박민규 선생님의 이야기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함께 가요.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를 주제로 강의할 강사 박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저는 숭실대학교 음악원에서 성악을 전공하였습니다. 그동안 오케스트라 협연과 해외 공연 등 많은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사단법인 한국발달장애인 문화예술협회 아트위키에 소속되어 있는 장인식 개선 아티스트 강사입니다. 저는 프로피오닉 아세데미아라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그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언어적 발달이 늦어 친구들과 어울리기가 어렵고 사춘기 때는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오카리나, 피아노, 첼로, 노래 등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저에게 유일한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 도중 고등학교 수련회 장기자랑 시간에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데 정말 두렵고 자신감이 없었지만 친구들과 선생님들께서 큰 환호와 격려로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무대를 통해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무대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그날 얻은 용기로 지금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장애가 있는 많은 위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장애인에 대한 법령과 모습을 보면 지금보다 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장애가 있는 대표적인 위인으로는 척조선 초 우의정과 좌의정을 지낸 척조장인 허조, 중종 때 우의종을 지낸 뇌전증장애인 권균, 광해군 때 좌의정을 지낸 지체장인 심희수, 영조 때 대제약 형조판서에 오른 청각장애인 이덕수 등 장애가 있었지만 훌륭한 업적을 남긴 많은 위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장애와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장애와 인권을 각각 한 단어로 정의해 보면 장애는 이인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한 마음으로 행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권은 호흡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모두에게 호흡은 참 중요합니다. 각자 호흡의 깊이는 다르지만 우리 함께 한 마음이 되어 이인삼각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4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맞아요. 4월 20일은 바로 우리나라 장애인의 날입니다. 12월 3일은 세계 장애인의 날, 12월 10일은 세계 인권의 날, 모두 장애와 인권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저의 바람은 이날 하루만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장애와 인권을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소중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에게 받은 배려와 격려가 제게 큰 힘이 되었던 것처럼 성악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멋진 히어로가 되어보신 건 어떨까요? 예, 지금까지 저희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조금씩 상연을 놓치신 국민의 흑백이죠. 박민규에게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박수! 자, 이렇게 해서 또 강의가 끝났고요. 제가 나온 이유는 선물을 마구마구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소리 질러! 허우! 자, 그러면 선생님 그냥 인형을 저한테 다 주세요. 그 봉지를 알아주세요. 제가 그냥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하나씩 주신대. 첫 번째 하나씩. 첫 번째. 허잉. 허허. 나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한다 하는 분 계세요? 일단은 아까 전에 제가 한번 드린다고 했으니까 그건 좀만 기다려요.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너무 잘했고 박수를 잘 쳤기 때문에 드리고요. 하는 방법은 제가 문제를 냅니다. 정답 아는 친구들은 제가 먼저 2층도 할 거고 1층도 할 거예요. 2층 미안합니다. 1층 먼저 하고 1층들은 2층 할게요. 알겠죠? 고맙습니다. 자, 1층 친구들 중에 제가 문제를 냈을 때 정답을 맞추고 싶은 정말 절실함을 제대로 보여주는 친구에게 바로 시킬 거예요. 남들과 다른 손을 든다. 바로 시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강의를 잘 들었으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장애인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 어디? 어디? 좋아! 후아! 후아! 자, 어딘가요? 내리세요. 제일 눈에 띄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저요. 어디요? 저요. 아, 저기, 저요.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고 저기 화면 딱 봐봐 보이죠? 저 친구는 소리도 안 지릅니다. 그냥 정답은 뭡니까? 정답 나오세요. 가져가. 다음. 허허허 허 너무 좋다. 이 친구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은 몇 명일까요? 아, 제가 얼굴을 보려고 가렸어요. 와, 오케이, 저 친구 시켜드립니다. 저 친구 보면 자, 왜 시켰는지 보여줘야 돼. 시작,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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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시작. 허, 둘. 자, 정답은 몇 명이에요? 256만 명 실패. 자, 이래서 반대쪽으로 합니다. 자, 어디? 자, 2층 중에 저 흰색 옷 입은 친구 일어나세요. 자, 정답은요? 정답 265만 명이었습니다. 네, 2층 친구들 번호 갖고 가. 네, 천천히 뛰지 마. 천천히 내려와서 둘 다니까 갖고 와요. 자, 다음. 이거 지방인데. 나 필요하다. 나 너무 필요하다. 1층 갑니다. 갑니다. 문제 나가요. 배리어 프리 시설의 예를 한 가지만 말해주세요. 자, 한 가지. 정답 소리 질러! 호우. 어디? 자, 앞에 있는 친구 시켜줄게요. 정답은요? 더 큰 목소리로! 오케이! 받아가세요! 자, 하나 더 갑니다. 허허! 자, 반응 왜 이래? 다른 거? 와! 아, 이것도 아니야? 알았어. 아, 정말. 와! 하하하하. 고맙다.
자, 이제 이쪽에 좀 드릴게요. 이쪽을 못 들어가지고 갑니다. 자폐 성향을 가진 위인분들이 있습니다. 두 명을 말씀해주세요. 두 명. 가장 절실해 보여. 아! 다 똑같은데 저 친구만 뭘 돌리고 있어. 시작. 돌려봐, 돌려봐. 계속 돌려. 시작. 숱하면 아니죠. 자, 정답은요. 호호. 가져가. 박수! 아. 자. 반응. 다음 옵니다. 아, 주셔도 돼요. 선생님, 그거 주셔도 돼요. 그 하나 주세요. 전 이거 좋아해요. 아까 전에 제 선물 드리다 호호 했던 친구 누구죠? 나오세요, 나오세요. 빨리 나와. 갖고 가, 갖고 가. 아, 반응이 좋아요. 리액션 좋아서 갖고 가. 이게 제일 반응이 없었어. 어호! 자, 이제 곰돌이가 나왔습니다. 아,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이게 느낌이 내 거인 것 같다. 소리 질러! 오케이. 자, 2층 소리 질러! 오, 제가 이 불빛 때문에 이렇게 비춰야 돼. 오, 2층이 보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전원 다 하겠습니다. 1층, 2층 할 거고요. 저요는 이제 끝났어. 화면으로 저요. 아, 돌리는 거 이제 똑같은 거 아니에요. 돌리고 화면하고 이런 것도 좀 신선한 친구에게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호. 호호호. 호. 우영 드라마. 우영우 보셨죠? 우영우가 가진 우리 장애가 있습니다. 무슨 장애일까요? 오케이! 잠깐만요, 저 친구. 자, 봐봐. 자, 내가 왜 시켰는지 봐봐. 잘 봐요. 제가 왜 시켰는지. 자, 봐, 빨리 일어나. 빨리, 빨리. 빨리, 내가, 우리는 이렇게 했다. 시작. 세 명이서 힘을 합쳐서 목말 대서 시작. 와우! 나와, 나와. 자, 정답이 뭐예요? 맞춰야 되는데. 정답은? 정답은? 자폐. 정답, 나오세요. 나오시고. 갖고 가. 그러면 알겠어. 공정하게 줄게. 오른손 들라 가위바위보 합니다. 준비. 가위. 오른손 듭니다. 가위바위보. 가위. 2층도 함께 할 거예요. 자, 가위. 가위바위보. 주먹 내리고 가위바위보. 보자기 내리고 가위바위보. 가위를 가위바위보. 보자기 가위바위보. 가위를 가위바위보. 보자기 가위바위보. 주먹 내리고 가위바위보. 가위를 가위바위보. 보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1등, 2등 나와서 갖고 오시면 갖고 가기. 자, 우리서 들고! 들고. 다 보입니다. 다 보이고요. 저는 등 뒤에서 낼 거예요. 알겠죠? 너희들 다 내시면 돼요. 가위바위보! 내세요. 전 뒤에서 낼 거고요. 옆에선 제가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보이기 때문에 저는 제 등 뒤에 내는 그대로입니다. 연습이에요. 저는 주먹을 냈습니다. 이렇게 할 거라고, 이렇게 할 거라고. 알겠지? 준비! 자, 손 들고 갑니다. 가위바위보. 바꿀게. 3초 드립니다. 정확하게 내세요. 애매하게 내지 마. 자, 저는요 손가락을 많이 핀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빠밤 빠하우. 자, 갑니다. 가위바위보. 아하, 2층 다 보고 있어요. 자, 와, 갑니다. 가위바위보. 호호, 축하드립니다. 주먹. 가위바위보. 얘들아, 이거 갖고 가면 너 오늘 학원까지 갖고 가야 되는 거 알지? 계속 들고 다니는 거 알지? 인싸되고 SNS에 올라오는 거 알지? 샵 누구? 남자친구 부럽다. 누가 줬을까? 이런 거 알지? 남자친구가 줬다고 하자. 저는요, 보자기를 했습니다.
가위바위보! 허허, 저는 가위겠죠! 자, 가위바위보! 호호, 저는 가위겠죠! 가위바위보! 저는 가위겠죠! 가위바위보! 저는 보자기입니다! 지금까지 버텼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무대로 나오세요. 무대로 나와, 무대로. 무대로 나오세요. 혹시 2층에도 있어요? 무대로 나오실 수 있어요. 2층에는 없네. 나오세요. 천천히 걸어 나와서. 빨리. 자, 한 명, 두 명, 세. 앉아요. 빨리. 한 줄로 쓰세요. 한 쓰시고. 한 줄로 씁니다. 차렷! 빨리. 자, 준비. 됐죠? 없죠? 갑니다. 차렷! 오른손 들어! V! 눈 옆에 대! 됐어. 자, 갑니다. 가위! 굴합니다. 가위, 바위, 포! 가위 들어가시고요. 가위! 가위, 바위, 포! 가위 들어가시고요. 가위, 바위, 포! 가위 들어가시고요. 세 명 남았다. 자, 세 명이서 가위바위보 합니다. 높이 들고 가위! 허허. 가위바위보! 일로와, 일로와. 선물 하나 주세요. 선물 하나 팔아. 그래도 선물 하나 줄게. 박수 한번 주시고요. 자! 뭐 갖고 싶어요? 둘 중에. 저거. 갈색? 갈색 친구, 우리 친구는. 갈색. 갈색 친구, 오케이! 가위바위보! 뭐가 보였습니까? 주먹으로 하겠다. 보장이 되면 가질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진짜 갑니다. 준비, 가이! 가까이 와요. 가이! 가이! 바이! 포! 와!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너무 축하드려요.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저희가 선물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여러분들 파이팅 넘치고 기가 막힌 순서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반응 잘해주고 박수 잘 친 친구에게는 남은 인형을 다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팀은요, 와우, 그랑그랑 멤버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간단하게 한 분 한 분 인사를 나눠볼게요. 자, 자기소개 시작! 마이크에 대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그랑그랑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임세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완전 멋있어. 아! 인사부터 멋있어, 와! 호호. 자, 예슬. 자, 자기소개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그랑그랑에서 색소폰을 맡고 있는 이예슬입니다. 와! 완벽합니다. 자, 다음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랑그랑 밴드에서 기타를 담당하고 있는 우병욱입니다. 병욱이의 박수! 자, 다음 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랑그랑 밴드에서 베이스 담당하고 있는 김도원입니다. 박수!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다음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키보디스트를 하는 김세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다음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그랑그랑 팝밴드에서 키보드를 담당하고 있는 양승성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 그랑그랑 밴드는 누군지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랑그랑 밴드에서 드럼 맡고 있는 박호진입니다. 네, 호진군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그랑그랑 밴드분들과 신나는 무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시작합니다.
것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방금 들으셨던 곡은 다들 아시다시피 시작이라는 노래고요. 다음 곡은 전 대한민국을 들썩게 했던 이무진의 신호등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했지만 가려한 날마다 서내만 갈 길이 먼데 새빨간 얼굴로 화를 냈던 친구가 생각나네. 이미 난 발걸음을 떼었지만 가려한 날 재촉하네 걷기도 힘든데 새파랗게 겁이 질려 도망간 친구가 내 맴도네. 건만처럼 생긴 도로 위 수많은 동그라미들 모두가 멈췄다 굴렀다 반 잘 들어 넌 나도 문제가 아냐.
것 같아. 그때 함께 온 세상을 거니 친구가 있었으니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 수많은 조명들이 날 바르게 번갈아 비추고 있지만 난 아직 초짜란 말 저희 밴드의 멋진 래퍼인 이인혁 군의 랩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와, 원더 카우링 스타 from 하늘의 펄 기억나나요 내가 대학 갔을 때 추가한다면 주신 100만원 나는 시작했어요 내 세상을 낙원상가 가서 용어한 스피커랑 14만원짜리 맥 사고 그때 우리 가족 잠시 살던 때 그대만 나는 내가 아저씨라고 아빠를 불렀던 때 무척일렀대 엄마 후유보다 나와 지금 눈물 참느라 비웃대서 난 얼마 전 친구 아버지나 지난 뼈서 그 상실감을 조금 체험해서 난 오늘도 별이 높게 떴는진 모르지만 One thing that I know 아버지 편이 그도 만나지 강원도의 별들보다 Counting Star 밤 하늘의 펄 이제는 된 You Rebuild Home Counting Star 밤 하늘의 펄 이제는 된 You Rebuild Home You Rebuild Home Hey 저희 밴드의 아주 빛나는 래퍼입니다, 진짜. 지금까지 이인혁 군이었고요. 네, 이제 저희 두 곡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 곡! 다음 곡! 다음 곡!
데이식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아, 정말 최고의 밴드 그랑그랑 밴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악기 조정이 있는데요. 최고의 연주, 최고의 음악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박수로 정해드리겠습니다.
같이 뛰어놉시다. 우린 서로 이렇게 아쉬워하던 아직 내게 남아있는 많은 날들 그대와 둘이서 나누고 싶어 감사합니다. 아,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공연을 보여주신 우리 그랑그랑 밴드에게 다시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아, 자, 일로 오세요. 그거 한번 해주세요. 제가 팬이고 개인적으로 팬인데, 소리 질러! 이거 진짜 잘하시거든요. 그럼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시작! 소리 질러!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멋진 보컬의 임세훈님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시는, 모아하는 분이라서 듣고 싶었어요. 자, 이어서 다음 무대는요, 좀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아티스트 한 분이 나오시는데요. V.A.C라는 분입니다. 큰 박수로 모시고 있습니다. 박수! 너의 보물이야 우리 표시다 천국
수가 어찌 박차로 못 마시는 병신 데리고 가는 몇 백달이 버샵 다시고 며칠은 다리 굴에 터진 금 비는 느리게는 그리 어울리지 않아 피가 브랜드 차리 What the fuck is wrong and ever dedicated this competition 아직 너는 너가 나는 요리 이건 없어 우리 벌써 보니 이 새끼는 민낯이 난 상관없어 어차피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믿는 예 나를 무시해도 좋아 이 말이 틀렸다면 잘 해줘 가리 그를 왜 외국에 가서 이 새끼 안 돼서 Somebody said we got a problem. Yeah, yeah. It's good and good face, no one can stop it. What, what? Where the going? What, what? Where the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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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 더 키워주세요. 재밌어요? 에이. 에이. I'm on my floor, always make it back in a burst. Let me take it back to my girl. I grew up so the battle I am full, 경상 아래 I'm high going. I'm excited, I'm a chicken. Got a money, money, beat my punch, got a gun. So fuck this on the school, take a shoot, let me to the chunk. Gold, I stack him on your shop, I get a jump, jump, ability creature. You never had a gun, you're bouncing, man, but a group, it's a good man, damn, a bunch of milks and daddy, jump, be a good, I'm a good, only you ever bang, but we're gonna be a machine, that he won't class. No, the box, you want it in transit, gotta get a sash, but I'm not like all of my dead track, that it died on gold. 그런 거 본 적 있는지 Love you, miss you 마치로 안에 얼어진 값 목소리 전부를 걸어버린 지금 모두 데리게 탁탁 예쁜 척도 펴 마음을 줄이는 볼 때는 커 전부 비스비스 비리비리 시시비비 주님을 그래 빨리 벌어가면 쳐버리게 나로 그는 그린 이동부터 습관이 매부르게 맺혀버리고 래퍼들은 그 넥배로 갚아주는 벌을 먹고 어쩌시면 뭐해 그게 소리 없음 작업되는 버릇도 잘하는 랩 한 세고 사실 찾은 캐릭터 그게 소리 없음 작업되는 버릇도 잘하는 랩 한 세고 사실 찾은 캐릭터 Oh, I hear this fucking track, boy. Boy. Hey. Say, oh yeah. Yeah.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원래 힙합 쪽에서 활동을 하다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노래를 만들고 있는 뷰엣이라는 아티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곡을 좀 급하게 준비해 오느라 앞부분에서는 좀 랩으로 채우고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뜨겁게 해주셔서 솔직히 잘 안 들렸거든요. 그래도 너무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에 뭐라고요? 어라? 자, 우선은 갑니다. 제가 아까 앞에 랩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원래 하고 있는 음악들이 어떤 느낌인지 들려드리려고 뒤에 노래들 준비했으니까 한번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노래 비트 좀 많이 키워주세요.
서서히 도망쳐가 돌이킬 수 없을 것만 같아서 이 노래가 지금만큼 아팠고 어지러웠어도 참아야만 했어 내 세상 안쪽에서 존재 자체가 지금도 행복이라고 믿어왔겠지 이제는 너가 없고 변한 것도 맞아 남을 도려내서 견딜 필요도 없어 지금 느껴지는 거절함은 분명 너라는 버릇이겠지 창고를 닦듯이 멀모 지금 지피는 게 나는 계속 살아가는 데 지금 그 보여 아무렇지 않은 너가 그 꼴이 보기 싫어서 뭐 했으면 좋겠다 내 가치는 너가 행복하만 그냥 내 거 몰라서 짓을 모두 없었다는 걸 그래 내가 그런 것이 왜 나는 나의 사람에게 사랑이라는 걸 바라고 이런 사이에 내게 너는 항상 손을 가르고 주마등처럼 지나가 참아왔어 난 모든 걸 시험은 다른 사람 이름을 부르는 버릇도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래 그대로 맞다고 생각했어 너를 위해 이렇게 너를 사랑했는데 세워질 그날이야 내가 남겨온 것 서서히 도망쳐가 돌이킬 수 없을 것만 같아서 이 노래가 지금만큼 아팠고 어지러웠어도 참아야만 했어 이 세상 안쪽에서 존재 자체가 지금도 행복이라고 믿어왔겠지 이제는 너가 없고 변한 것도 맞아 밤을 도려내서 견딜 필요도 없어 지금 느껴지는 거절함은 분명 너라는 버릇이겠지 여러분들 최고네요. 웬만한 공연장들을 다 다녀봤는데 이렇게 비트가 묻힐 정도로 환호해 주시는 분들 너무 처음이라서 노래 괜찮았나요? 방금 들려드린 노래가 처음 그러니까 발매도 안 된 거고요 다음 앨범에 수록될 노래인데 여기서 처음으로 공개를 해봤어요 그래서 많이 미숙했었을 수도 있는데 많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노래는 제가 4월쯤에 앨범을 냈는데 그쪽에 들어가 있던 타이틀곡이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셨던 노래예요 그러니까 다들 여러분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죠? 가보겠습니다 어두운 마음속에 멈춰져 있다 이렇게 누구보다 나를 아껴줄 너가 방향을 몰라서 헤매고 있던 그 어린 맘이 그대는 잡아줬죠 사랑이 없는 사랑에 떠 속에 눈물 흘리던 내게 찾아와준 너 아낌없이 날 사랑해줬고
내게 관심을 보이면 상처투성이 내겐 그게 참 행복했죠. 어쩌면 나란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진심을 얻지 못할 거라 생각했죠. Yeah. 솔직히 나는 너무 잘난 게 뭐 없어. 키만 끝이 크고 눈 너무 타는 girl so 사무성 기억은 나의 심장 끝에 맺혀 헤매 떨어지지 않고 죄인에게로 펴. 그렇게 멍청한 몸을 사랑해준 너 누구보다 나를 멋지게 봐준 널 잃고 싶지 않아 이제 솔직히 지게 나 너에게만 한별그 사람이 될게 나야. 어처구니 없는 사랑의 떠올 속에 눈물 흘리던 내게 찾아와준 널 아낌없이 날 사랑해줬고 한없이 웃어주면 날 잊고 안아줬죠. 왜 이제서야 타는 거지. 너는 또 낮아나줄 거지. 너란 사람이 날 바라봐줬어 날 사랑해줬어 내가 이렇게 있어. 방금 노래는요, 4월에 나왔던 제 앨범 중에 타이틀곡인 물망초라는 노래였고요. 아까 물망초 말하신 분 누구세요? 집 가서 들어줄 수 있어요? 적어서 다들? 감사합니다. 뭐야? 뭐가 또 있네? 이거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아, 잠깐만 내려갔다 와도 돼요? 가능해요? 괜찮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어떻게 알아요? 잠시만요. 어디세요? 카페에서 들어봤어요. 카페에서요? 여기 카페가 나왔어요? 오.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김서연이요. 김서연. 아. 아? 뭐라고? 아, 서현. 아, 서현 씨.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서 저 노래를 아시는 분을 찾을 줄 몰랐는데 이 노래 아시던 분 또 있는 거 아니죠? 알았어요? 아, 제가 고마워요. 그리고 지금 이제 불러드릴 곡이 마지막 노래예요. 이 노래도 이제 아직 발매 안 된 앨범 중에 나올 노래인데 네, 그 노래의 마지막 트랙이어서 여기 마지막 곡으로 선정하게 됐고요. 제가 가도 여러분들 저 기억해 주실 수 있네. 제 이름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노래 갈게요. 불 많이 켜주세요. 짧지만 너무 감사했습니다. 최고입니다.
오랜만에 공연해서 이렇게 제대로 잘 준비를 못했는데 다들 너무 즐겁게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나도 앵콜 하고 싶어. 근데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만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제 이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언제 또 다시 만날지 몰라요. 알죠? 그리고 여기 아트 위켄 진짜 저랑 계속 인연이 깊었던 남신데 너무 멋있죠? 아까 앞에 있던 친구들, 그 친구들 너무 멋있어서 저도 같이 하고 싶어서 가끔씩 도와드려 오는 거니까 저 아트 위켄도 많이 기억해 주시고 저 브이앱도 많이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미치도록 사랑해요. 저도 사랑합니다. 뷰에이션입니다. 츄! 네, 브이앱 잘 들어가지 마세요. 일로 오세요. 브이앱 잠깐만요. 아. 자, 일단은 모든 이런 탑스타들은요 이런 공연장에서 단체 사진이나 찍습니다. 일로 들고 뒤고 쪽으로 앉으세요. 자, 사진 찍어주실 분 들어오세요. 자, 자, 손머리 위로! 아, 화장장! 자, 어떤 포즈 좋아해요? 저요? 멋있게, 굵은 목소리 해주세요. 네? 멋진 목소리로. 어떤 포즈 좋아해요? 같이 브이를 해줬으면 같이 좋겠어요. 브이. 브이의 시간, 브이! Let's go! 헤이! 하나, 둘, 셋! 출발! 완벽합니다. 혹시 객석 조명 다 켜줄 수 있나요? 브이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오늘 그랑그랑 밴드 또한 아트 위켄 아티스트 분들과 단체 사진 똑같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자, 좋습니다.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멋진 공연 회신 아티스트 분들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자, 객석 조명이 다 켜지면 다 같이 얼굴이 보이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너무너무 수고했다고 박수 많이 쳐주시고, 사진도 많이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이쪽 보고 다 이렇게 앉아주시면 돼요. 네. 네. 자, 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고. 네, 이쪽 보고. 저쪽 볼까요? 저쪽 보고. 네. 저쪽 보고. 네, 저쪽 보고. 네, 아,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정말 행복한 시간을 만들었던 우리, 자, 함께 해주세요 오늘. 네, 감사합니다. 유진님도 함께 해주시고, 아, 좋아요. 부이엔님도 함께 해주시고, 오늘 함께 우리 승명하고 친구들 너무 행복하게 해줬으니까 여기 앉으시고, 저는 여기 앉으면 돼요. 아, 괜찮아요. 서 있을까요? 오케이. 자, 센터가 맞나요? 아, 맞나요? 자, 머리로 하트!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찰까! 그 다음에, 브이! 와! 자, 이제 반짝반짝 하면서 소리 지르면 동영상을 찍어주실 거예요. 반짝반짝 소리 지르는 거, 반짝반짝 소리 질러! 박수! 네, 이제 일어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께 멋진 공연을 보여준 아트 위켄 아티스트 분들, 퇴장할 때 너무너무 멋있었다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해요. 네, 오늘 숙명 여자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한 2021 찾아가는 장애인 인식 공연 뮤직 콘택트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다양한 모습, 매력적인 모습 많이 보여준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모든 약속된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안전하게 귀가하실 건데 뒤에서부터 차례대로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해 사회자 장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천히 앉아. 앉으세요. 앉아. 뒤에서부터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